비가 밤새 온것 같은데 지금 기도 마치고 나와 보니까 이게 안개에 쌓여 있는데요. 맑은 안개예요. 새소리가 길을 갔다가 정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여기저기에 온갖 새들이 다 날아왔네요. 땅에 기도 마치고 제가 길을 지금 위에 새로 손을 보수를 해가지고요. 많이 길이 좀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 됐고요. 저 위에는 핸들링을 아직 못했는데 잡을 수 있는 거를 그거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게 어마무시한 축대인데, 이런 축대 옆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계단인데, 어찌됐든 지금 계단이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. 편안해졌고, 뭐, 아시는 분은 아시고,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, 저기 안개 낀 산등성하고요. 멀리 경기 지나가는 소리, 닭 소리,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. 오른쪽은 이렇게 산이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어제 물건이 좀 많이 어디서 제가 챙겨오는 바람에 제 차를 옆에다가 이렇게 대놨습니다. 치워야 되는데. 여러분들한테 그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또 걸어가시겠죠. 안개 낀 산천은 말이 없고 중생들은 뭔가를 위해서 바삐 발을 재촉하고 있죠. 말짐승들이야 먹이만 쫓아다니면 되지만 우리 중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? 더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겠죠. 수탉은 지금 밥 달라고 짖었습니다. 아침 오늘은 더 일찍, 알겠다, 밥 줄게. 그전에는 지리산에 제가 살 때는요. 강아지 살을 두면은 새가 와서 뺏어 먹어요. 그래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가지고 다투더라고요. 그것이 뭐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? 그 빈틈만 좀 있으면은 남의 밥그릇 뺏고 싶어 하죠.
오늘도 좋은 날, 그리고 오늘도 목젖이 보일 수 있도록 환하게 순수하고 천진한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떻들 시시 호일 되십시오.